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FC와 손FC의 맞대결, 도움 말씀에 이윤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성남FC의 선발 라인업 최피스쿨 키퍼 김은미, 양시후, 조성욱, 김군일, 한석종, 양태양, 장현기, 국관우, 정재훈, 크리스 선수가 선발 출격하겠습니다. 네, 역시 본 것 같이 뭐 많이 선택을 못 받았던 그런 어떤 선수들이 오늘 선택을 받게 됐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는 손FC의 라인업 확인합니다. 노동갑 골키퍼 정동호, 잭슨, 최규배, 김주엽, 장영우, 황순민, 조준현, 이준석, 정재민, 정승배 선수입니다. 예, 여기 역시도 똑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또 여기도 주중 토요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베스트 멤버에서 많은 선택 못 받던 친구들이 또 경기를 나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더욱더 급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리그에서 그 선수를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예. 선수들은 또 다른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뒤쪽 공간 기입수관이 패스 연결 살려냈습니다. 이준석 크로스! 박사 쪽에서 자, 정확한 슈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90분으로서 리그 경기같이 90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비긴다라면 연장전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장전에서 또 비긴다면 수구차까지 있거든요. 네. 자, 크리스 자, 네? 이 패스 연결! 자, 왼발 슈팅! 잭슨에게 흘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성남의 공격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 골라인 코치에서 크로스 시도 맞고 나갔습니다. 성남의 코너킥입니다. 자, 이번엔 짧게 가는 손FC 다시 한번 크로스 반대편 넘어왔습니다만 야, 여기서 걸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돌아서는 움직임 걷어냅니다. 성남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갑니다.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머리에 쓰시면서 오른 박스 안쪽에 짧은 패스 아크 정면 네. 먼 거리에서 한 번 접고 자 오른발 슛 높게 떠서 나갔습니다. 네, 네. 정동호 자 전방으로 세워놨습니다. 정승배 아 뛰었고요. 자 여기서 홈런볼 터치 맞죠. 아 정재민 마지막에 대한 골 마지막에 대한 골 관리가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제필스 골키퍼가 많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네. 자 넘어옵니다. 네. 헤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최기백 선수의 헤딩슛이었는데 조금 빗맞아서 바깥으로 나가게 됐어요. 자 가운데 좋은 연결. 자 밀면서 올라갑니다. 장영기구요. 장영기. 사이드. 자 왼발 슛. 아하. 돌아서 보이는 정승배 많이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진입. 다시 왼쪽에서 정동호 바라보면서 오른발 크로스 헤더 가슴 자 귀중 자 오른발 슛 골키퍼 코너입니다. 네. 성남 볼에 대한 어떤 집념 그리고 볼에 대한 어떤 시선 놓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도와줬고요. 아까 전면 왼발로 원터치 다시 크리스 자 크로스 수비 막고 굴절 자, 머리로 밀어내면서 코로나 다시 성남 양시 오른발 슛! 원! 골대 맞고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노동호 선수에 대한 슈퍼세이브예요. 손을 해서 손에 맞고 골대를 맞았거든요. 예. 네. 아주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머리로 밀어낸 모습 네, 손에 맞고 골대를 네. 맞았거든요. 어? 네. 자, 여기서 정승배 선수가 볼을 뺏어내면서 정재민 왼발! 아, 드리블 반대편 골라인 아웃입니다. 저런 실수가 수비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대로 저런 실수가 나오면 아, 이 실점과 잊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엄청난 실수거든요.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네, 오히려 뭐 중간에 끝나고 뭐 이렇게 부상 때문에 멈출 듯이 없었거든요. 네, 왼발 슛!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 공이 손FC 쪽으로 자, 재빨리 돌아서 네. 움직임 파고듭니다. 자, 오른발 슛! 오호! 땅볼 슈팅 골키퍼 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아, 너무 뭐 좋은 거 슈팅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발재간으로 통해서 그 슈팅을 때렸다. 아,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지만 골망을 흔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자, 지금도 상당히 좋은 기회죠.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크리스 일단은 세워놓고 네? 자 오른발 아 오늘 크리스 네. 선수의 정확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운데요. 슈퍼가 개선했습니다만 정말 위험한 패스인데요. 네. 네, 안으로 주는 거는 자 크로스 반대편 아 지금도 이렇습니다. 네. 근데 두 팀 모두는 다 넣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네. 그러니까 선제골이 중요한 네. 거죠. 네. 선제골이 네. 자 크리스 쪽으로 잭슨과 크리스 오 크리스 네, 네. 자 좋은 패스 네, 들어갔습니다. 성남 오른발 와 득
뒤쪽에서 명품 태클이 들어왔고요. 너무나 좋은 타이밍과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네. 장유준 선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밀면서 올라갑니다. 자, 강민성이고요. 왼쪽으로 연결. 자, 오른발 슛. 높게 벗어나갔습니다. 오늘 슈팅이 거의 다 양팀 모두가 좀 많이 좀 다리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자먼거리 오른발 슛! 키퍼 김수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골키퍼들이 쉽게 웬만한 걸 잡을 수 있죠. 네. 네. 자, 한 번에 방향을 꺾어내면서 장윤우. 자, 이 패스 들어가네요. 태클! 저지했습니다. 태클. 네. 네. 조성욱 선수의 구태클. 네. 손해불 선수들도 지금 경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중앙쪽 먼 거리. 측면으로 상여시 내줬던 황수민. 바라보면서 오른발 크로스. 자, 헤더! 아하! 머리 맞고 골라인 아웃되었습니다. 자, 성남의 패킹. 네, 지금 많은 선수들이 근육에 대한 경련. 와, 지금 세 명의 선수가 네네. 성남 박스 안쪽에 쓰러져 있고 네, 성원 FV 선수도 한 명의 선수가 좀 누워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양 팀이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보완할 것은 충분히 보완을 했고요. 네네. 자, 수레프 씨 마지막에 어떤 자, 오른발 슛 센터 서클 황수민 에스가 물을 잡고 측면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 못 맞고 박스 네. 안쪽에서 넘어지면서 발을 갖다 댔나봐요. 위험한 장면이 네. 나왔습니다. 노동건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볼을 안는 과정에서 네. 안면 쪽에 조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성수 선수가 당연히 의도는 없었고 네. 미안하다는 제스처 등을 토닥이고 돌아갔고요. 네. 다행히 동그라미 사인 나왔습니다. 네. 노동건 골키퍼 급부상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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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발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장영호 낮은 크로스 다시 중앙에서 뛰기 시작하는 크리스인데요. 크리스 네. 자, 이번엔 어떨까요? 자, 밀어주고 패스였고요. 그래서 온달 오! 왼쪽 벗어났습니다. 김정환 잭슨을 앞에 두고 김정환 선수가 그대로 왼발로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감을 찬다는 게 조금 덜 감긴 것 같아요. 예. 네. 패스를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장영호 네. 자, 뒤쪽 공간으로 이광혁 세워놨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왼발 크로스 헤더 높게 떠서 골대 위로 나갔습니다. 자, 정재민 선수가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지 않도록 조성우 선수가 끝까지 방해를 해주던 모습이었고 더 조심스럽고 수비는 수비에 대한 어떤 집중을 더 세우죠. 자,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했고요. 크로스 마크 불절 반대편으로 흘렀습니다. 자, 크리스가 열심히 죽긴 합니다만 이겨냈어요. 크리스입니다. 크리스. 자, 크리스 크리스! 넘어졌어요!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성남의 코치! 네. 아, 기어코 이런 장면을 네. 만들어냅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자, 크리스 페널티킥! 오른발 슛! 들어갔어요! 골! 성남의 코치가 88분에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앞서갑니다! 천재구의 주인공 크리스! 최초로 감독 대행의 어떤 이 축구 같아요. 좀비 축구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네. 전반전을 볼 때에는 이런 상황 양상이 아니었지만은 후반전으로 갈수록 선수들에 대한 어떤 투집 그리고 정신력 뛰는 체력력에서 어떤 부분들이 좋은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실점만 하지 않고 그다음 칩스 선수에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자, 네. 흘렀고요. 네. 잭스로 넘어 슈팅 수비 맞고 흘러 나왔습니다. 빨리 올려야 됩니다. 손해 보시는 또번에 크로스 네. 헤더 오른발 네. 오! 박스 태클! 아닙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파도를 유도했다 라고 하는 그게 보는 것 같아요. 김정원의 태클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파워를 유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고를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쉽네요. 자, 이렇게
중심의 휘슬. 2024 하나은행 플레이오프 3라운드 성남 FC와 손 FC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크리스 선수가 페널티킥 선취골이 그대로 결승골로 직행이 되면서 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성남입니다.